고수구요. 5판 4승 했는데 3연승도 되겠지? 안 되겠냐고. 뭐야 저거? 극혐. 이게 임시워요 짤. 빰빠밤. 아니, 슬더스도 몬스터 트레인도 마찬가지인데 왜이 게임만 욕먹음? 맵기남. 매워요. 너무 매워요. 다른 매운 게임은 매워도 팔리는데 왜 내 게임은 맵다고 비추만 먹는가? 불쌍. 오장지가 순한 맛이라서? 무작위 꼴박기남.
고블린아 돈 내놔. 어딜 가려고? 가진 거 다 내놓, 다 내놓기 전엔 못 가. 근데 생각해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네. 잘 가라. 엉덩이 맞고 가. 나 몬트보다 낫던데. 몬트는 씨 승천 올리면 타격 수비 아니 몬트 승천 올리는데 타수 추가 타수 추가 타수 추가 맞고 정신 나갈 뻔했네. 그게 쓰레기 게임이지. 아니 뭐 난이도 올리는데 타수만 계속 추가돼. 이 게임은 난이도 올리면 돈 많이 주고 선택지 들어가는데. 그거 뭐야? 말을 잊지 못하는 왜 말을 잊지 못해? 그거 싸대기 때리게.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에 교수님 얘 나쁜 말은 못하는 것 같아요. 착한 말만 완타 나쁜 말 완관 왕관 내놔. 부정이나 사자. 눈뭉치 부정 싸대기 살까? 싸대기 눈뭉치 싸대기 눈뭉치는 좀 낭만 없긴 하다. 퍼킹 마코코. 안경 마코코 진짜 베레벨 마코코가 다 있네. 킹 받네.
오, 눈먹 보고 개세짐. 지나치게 강해진 눈먹보. 눈먹보가 너무 빼졌어. 영승 첫 난이도를 낮춰요. 띠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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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사격 지우러 가자. 요즘 메타에 맞는 난이도가 아닌 것. 악마의 심장. 빛나는 반지. 어려운 게임을 누가 하냐고. 근데 어려워도 인기 있으면 사람들이 한 인기도 없는 어려운 게임은 안 하지. 인기 있는 어려운 게임은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라도 한다. 소울라이크 같은 거. 남들 시켜서 하잖아.
와, 마 코코들. 맞다, 그 마코코 대빵. 아유, 마코코 여기도 마코코 저기도 마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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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마마마마마코 신카이 마코코. 요고 각인데. 아, 조각가? 부적 발라놓은 게 없어서 조각가한테 가도 복사할 만한 게 없는데. 냠냠이고. 집게. 광역 서리 종이를 회용. 큰 시슴. 독버섯 3, 체력 마이너스 2. 적을 죽일 때마다 5달러. 5달러는 너무 적소. 피격식 애시 획득. 이런 그지 같은 놈 나네 또. 아, 개그지 같은 놈 나왔다. 왜 너만 먹니? 근데 얘가 먹는 게 더 낫긴 해. 딜은 꼬마 열매가 먹는 게 더 센데. 아닌가? 모르겠네.
와, 깨시개가 겸 무작위 달렸다. 고블린 못 잡은 거 아쉽네. 도템에도 좀 달아줄래? 자식아? 아, 그랩은 했어야지. 끝났네. 게임 출시 전 선행플레이 댓글 전투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재밌고 그래픽도 귀엽고 브금도 좋고 완살 이유가 없다. 현재 모코 극혐 반격 극혐 깨시 극혐 왜? 라는 카드 안 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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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관 사면 돈 없겠다, 털팽이에서. 끌어넣어. 아, 그런 애매한데. 오마 열매에다가. 아, 안 애매하네. 왕관 내놔. 근데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맞네. 스펠을 찾아야 된다. 애기 미친 안경맨 나오는 곳이잖아 여기. 싸대기 들고 있어야겠네.
왜 맨날 쟤만 먹을까? 아니, 뭐 좋다고 할수 있지. 넘기고 싶다. 그저 튼 용광로 깨려고 내가 이거 들고 왔지. 근데 못 깸. 그랩. 오이. 이게 제일 낫겠다. 3 곱하기 3. 넌 지실 돈을 많이 못 벌었네. 니마 부적 좀. 본체 다는 게 낫겠지. 크루라니 메인인데 꼬마 열매 쓰기가 좀 그렇긴 하네. 동료 구하러 다시 가야 되나? 돼지극혐.
또 스루라니 먹었어? 모르겠다, 알아서라. 야생특 어서만 사대기 다음 돼지 잡으려면 남겨놔야 될 것 같네요. 너무나 어썸한 야생. 돼지 컷. 우리 푸티 자꾸 죽어. 아니, 껍질 케이크에 독부여 못째. 태양 부적.
이래가 이길 수 있겠나? 사명 부적 필요는 없는데 돈 남으니까 사야겠다. 완전히 필요 없진 않을 것 같네. 그래도 필요 없겠지만. 돈이 있어야 발동하는 유부를 하느라 돈이 없어. 네, 이번 전투 진짜 방심하면 훅하겠는데. 넘사. 아니, 크루란한테 안 들어간 적이 없네. 얘는 뭐 될 생각이 없나? 시간이 없다. 이제 시간이 있다. 자폭도 되면 최대한 안 들어가야 되네. 그냥 내릴까 이거? 내리기에도 좀 그런데. 들어갈 걱정을 괜히 했네. 절대 안 들어가네. 들어왔다. 아, 이런 미친 게임 개잘하네 저거.
발표는. 아,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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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솔직히 덱 너무 약함. 매우 질 것 같음. 덱 어쩌다 이렇게 약해졌냐? 초반에 돈을 벌어야 돈으로 템을 사는데. 일단 포티를 죽여라. 장구하자. 일단 포티 죽고 써야 되니까 지팡이는 안 써도 되고. 서리종으로 서리공수 막아야 될 건데, 서리귀족이 공격한 다음에 서리종 써야겠지. 광역은 스파이크로 막으면 되고. 막대기 먼저 써야겠다. 막대기 먼저 보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. 이제 포티 죽고 어디 들어간지 보고 밑에 스파이크 올려서 방역 받아주고 또 크룰 아니야? 왜지? 버그인가? 다음 턴에 패 돌려야 되니까 허리 좀 쓰고. 스파이크한테 주스 주면 살긴 하는데 서리 분쇄자가 훨씬 세니까. 스파이크를 죽이는 게 맞지 않나? 그래, 떴다. 그랩으로 귀족 갖고 와서 죽일까? 크로노에
크로노의 항아리 깔 턴이 안 되네. 나무머리 올리고 다음 턴에 토템 올려서 분쇄자 공격 나무머리가 맞고 냠냠이 공격 토템이 맞고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. 이러면 열매 죽나? 서리궁수가 크로노 딸 수도 있네. 생각을 더하자. 장고하자. 항아리 크루라 내주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데 크로노는 서리공수가 써 죽일 수 있단 말이야. 그래도 역시 항아리는 크로노에 바르는 게 제일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모코 토템을 안 써야 되나? 모코 토템을 쓰는 게 더 이득 아닌가? 근데 모코 토템은 잡포각이라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다음 턴에 꼬마 열매 죽으면서 모코 토템이 잡포가잖아.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겠다. 얘 자포가니까.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음 턴에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게 제일 낫겠다. 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파괴. 근데 열매 칼. 크루라나 2번, 3번, 4번, 5번, 6번. 뭔가 애매한데. 궁수수의 게임 좀 볼까? 태양지팡이로 빨리 하나 따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안수 빨리 잡아서 이동불가 풀어야 돼. 이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광경 막을 수 있고
이렇게 하면 되죠. 냠냠이 땡기는 것까진 맞는 것 같은. 아닌데 이것도 어차피 눈싸대기 하면 되는데. 근데 얘가 체력이 낮으니까 얘를 빨리. 파묘기니까 지금 42딜. 딜 받아줄 거 하나. 딜 하자. 내가 8뎀까지 견딜 수 있어야지. 이겼네. 이제 변수 없네. 공수 이미 죽었고 밑에 광역 한턴 버틸 수 있고. 이제 똥이나 처먹어. 예, 3연승. 이지 게임이었네요. 얼마나 좋은 부적춤? 아씨, 정밀 주구원자인데.